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K화장품 제품에 대한 사랑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뜨겁습니다. 올해 1분기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1년 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국내 화장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 재개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 화장품 관련주 지속적으로 상승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출연자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지은 대표님, 화장품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좋다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 모멘텀도 함께 엮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비중국 쪽에 좀 우호적인 환경을 시장에서는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이제 한중에 대한 정상회담 이후로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시장은 엔터 그리고 뭐 여행 관련돼서 화장품까지도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수출액이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쪽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좋지만 미국 쪽의 호조세를 우리는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제가 지난번에 5월 초에 이제 선케어 제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우리가 피부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선크림 꼭 발라야 된다라고 권고사항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선케어 시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왜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비도 좀 저렴하긴 하지만 보통 웃돈을 주고 좀 비싸게 파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앞세워서 워낙 또 성능이 좋고 좀 가격은 저렴한 하다 보니 인기를 계속해서 좀 끌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경기가 최근에 좋지 않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다이소 화장품이 예전에 같으면은 뭐 1,000원짜리 화장품 좀 무시하는 기조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72% 이상이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곧 가성비에 맞춘 화장품들을 소비자들은 원한다. 그게 우리나라의 기조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까 올리브영에서의 외국의 관광 관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유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가성비를 앞세운 좋은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세계적으로 지금 여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제가 중소기업이 이제 수출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패션 의류 쪽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기업들, 신세계 인터내셔널, LF, 한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뷰티 쪽, 화장품 쪽으로의 사업을 굉장히 눈을 많이 돌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재고도 많이 남고 또 보관하기에 너무나 부피가 큰데 화장품은 재고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재고가 쌓인다라고 하더라도 부피를 많이 차지를 하지 않고 원가도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런 기업들이 포커스를 또 화장품 쪽에 맞췄다는 것도 이런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았던 이유는 올리브영이 이제 또 미국, 일본, 중국 이쪽 또 해외 쪽을 다시 한번 침투를 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2018년도에 중국을 침투를 했다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올리브영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또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고 온라인 시장도 워낙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일본 지금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일본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인기 많았던 제품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우호적인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 안에서의 수남에 잘 노려서 종목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도 좋고 그 기반은 결국에 수출이 잘 되는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화장품 이슈레이더에서 화장품 가져오시는 전문가분들한테 늘 물어봤던 게
미국이나 유럽 쪽도 좋지만 중국 쪽으로 네. 모멘텀 있는 기업들 봐야 되지 않냐라고 늘 물어봤을 때 늘 중국보다는 미국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답답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화장품이 간다 간다. 여기에서 중국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가 됐으니까 중요한 게 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네, 한없이 갈 수는 없는데 이 안에서도 재료에 좀 반응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법인 설립했다는 소식에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화장품 VT가 굉장히 강하게 네, 갔고요. 네. 그리고 또 선케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선케어 관련된 원료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든지 선케어 제품을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고 이 안에서의 이슈에 따라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미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아이패밀리 SC 다 아직까지도 저는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는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가격 구간에서 사실 신규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덜 오른 종목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오히려 좀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함께 다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한번 잘 선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 중에서도. 그러면은 주가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화장품 주들의 상황 함께 보시죠.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만 본다면 대형주들은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중소형 개별주를 향해서 매기세가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리콘투 같은 경우 7%가량 상승했는데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국에 국내 화장품 브랜드 400여 개를 판매하고 있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나 긍정적인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회사의 특징은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역시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중국의 의존도가 그래도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FTA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인 삐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색조 화장품 그리고 선케어 제품들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전일에는 삐아가 주목받았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주들 흐름을 체크해봤는데 대형주들은 다시 또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 자, 이지은 대표님 어떤 종목으로 첫 번째 골라오셨어요? 네, 일단은 J2K 바이오라는 종목을 J2K 첫 번째로 바이오. 좀 골라봤습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네, 성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맞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연물과 그리고 발효 미생물 이런 화장품 원료 제품을 좀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케어 관련된 이제 또 소재 또 같이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가 ODM과 브랜드사를 포함한 약 300개의 고객사를 품고 있고요. 또 좋은 모멘 모멘텀은 지금 대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화장품 소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또 납품이 되고 또 수주로 인식이 돼서 매출에도 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유명한 기업들이죠. 코스알엑스 그리고 이제 PF 네이처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제 인디 브랜드 제가 미국에서 인디 브랜드가 되게 잘 나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디의 브랜드도 다수를 고객사로 품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인디 브랜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객사도 같이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케어 제품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케어, 이제 스킨케어에서 다음은 선케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올 때 이 제품을 같이 좀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공모가가 이제 29,600원인데 통상 이제 공모가 이상으로 이제 어떤 섹터의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공모가 이상으로 가격을
더 올리려는 그런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을 돌려보시면 그런 그렇죠.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의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 많이 남아 있고요. 항상 신규 상장주들은 오버행에 대한 부분 물량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불안한 심리들이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10% 물량 정도 풀리고요. 지금 3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 정도의 물량은 2년 6개월 후에 풀리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편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도 좀 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J2K 바이오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일단은 마녀공장이라는 종목. 마녀공장. 네. 이지은 대표님은 화장품 대형주보다 신생주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대형주 따는 뭐 잘 가면은 탄력을 잘 받긴 하지만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실적이 중소형 단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레벨업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까지 훈풍이 불어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2분기 미국 쪽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에 미국 쪽 성장이 눈에 띌 예정입니다. 코스코의 오프라인 그리고 얼타의 온오프라인의 채널의 입점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2분기부터 이 물량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일단 타겟이라고 해서 또 코스트코만큼 큰 미국의 이제 대형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내년 입점할 수 있다라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미국에서의 성장 좀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퓨어 클렌징 오일이 굉장히 좀 주력 제품인데 미국의 이제 피부 타입에서도 클렌징 오일 제품이 굉장히 좀 부드럽고 순하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아마존에서 매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쪽에서의 매출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 좀 마케팅 이번 연도에 강화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나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실적을 다시 한번 그 이후에는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대만, 캐나다, 영국, 호주 여러 코스트코의 입점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하는 이 기업의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한 방을 더 터트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응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4월 30일에 일단은 마녀공장이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갭상승이 쭉 나왔어요. 그 뒤로도 주가 흐름 좋으니까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염정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종목으로 화장품.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차장님은? 종목 그럼 몇 가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대형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의 상승세가 사실 주춤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었어요. 그게 다 기관 수급으로 올린 부분이거든요. 기관이 이제 중소형 화장품 쪽뿐만 아니고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을 좀 크게 나타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그리고 중대형주 라인에서의 저는 상승폭을 좀 더 주목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기관 수급이 한 3일 정도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 챙겨가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지금 중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 활발한 것은 그만큼 종목이 확장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주가 사실은 몇 개 안 되셨죠? 아니, 많이 압니다, 저. 근데 지금 중소형단까지 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확대가 됐고 화장품 섹터가 좀 풍요로워졌어요. 그 안에서의 순환매, 종목별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매출 성장세라든지 연간 성장세를 보게 되면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중대형주가 조금 더 견조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클리오를 얘기할 거고요. 네, 클리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VT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챙겨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전 대비해서 작년 실적이 거의 한 1.5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매출액이 1,400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시총이 6,000억 원이에요. 근데 클리오 같은 경우가 작년 매출이 3,3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시총이 거의 비슷한 6,000억 원대. 여전히 클리오는 아직까지 그 기업의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에 꾸준하게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도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M&A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리오를 골라주셨어요. 염정 차장님은 화장품 주에서도 잘 달리고 있는 종목에 좀 올라탈 필요가 있다. 그런 중대형주를 골라주셨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화장품주 안에서의 세분화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뭐 색조, 기초, 그리고 선케어 뭐 여러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시장에서 어떤 화장품 안에서도 어떤 분야를 좀 고르실지, 그리고 뭐 대형주인지, 중대형주인지, 소형주인지, 또 신생주들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많아졌습니다. 화장품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종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